안녕하세요. 네. 그냥 잠깐 시간이 중간에 좀 떠가지고. 헤드폰 찾았다고, 맞아요. 찾았어요. 회사에 있었어요. 안경이 매일 바뀐다고요. 그 정도로 많긴 해. 안경이 그 정도로 많아. 오늘 옷 저랑 똑같아요. 아, 청자켓. 네, 오늘 저 청자켓 입었어요. 봄이니까. 이맘때면은 항상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감기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약을 좀 받아 놓으려고, 네, 병원에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항상 이게 날씨가 좀 바뀌면은, 좀, 네, 그래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멤버들 다 옮기는 거 아니냐고. 근데 또안 그렇더라고요. 또안 걸리는 멤버들은 안 걸리고, 또 이렇게 또 환절기에 이제 걸리는 멤버들은 걸리고. 오늘 메이크업 했냐고요?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완전 생얼. 생얼이라서 하지 말까 했는데. 근데 뭐 엔진 제 생얼 많이 봤으니까. 네. 좀 멀리 살라고. 네. 화장 안 해도 잘생겼다고요. 고마워요. 근데 뭐 평소에는 화장 안 하니까. 안경 쓰면 뭐가 좋냐고? 그냥 분위기? 아,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래도 이런 오늘 화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뿔테 안경 쓰면은 좀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얼굴에. 안경 벗으라고요? 안경 벗으면 이래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안경 벗으면 약간 뭐라 해야 좀 맹해지는 느낌. 이 앞에는 지금 컴퓨터 켜고 있어요. 그게 약간 조명 같아. 살 빠졌다고. 살좀 빠졌죠. 뭐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어두우니까 이거를 켜봤는데 되게 은근 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화장 안 하는 것 같다고? 저는 화장 안 하는 제 얼굴을 좋아하긴 해요. 그냥 본연의 모습. 사실 뭐 이거 안 했으면은 뭐 평생 할일 없었을 듯? 눈썹 뭔가 얇아졌어. 오, 눈치채셨네. 좀 다듬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눈썹 이거 되게 옛날에 다듬었는데,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왜냐면, 약간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너무 진하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쌤이 좀 다듬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다듬었어. 라이브 할때왜 항상 안경 끼냐고. 안경? 라이브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안경 안낀 모습 많이 봤잖아요.
이런 저런 모습을 보라고. 네. 그래서 낍니다. 그래, 좋긴, 또, 좋아요, 되게. 머리가 많이 길어진 것 같죠. 머리가 좀 길긴 했어요. 다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거 하긴 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긴 해. 응. 근데 원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야 뭘할수 있는 선에서는 할수 있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그래야 좀 사는 게 재밌지. 안경테 앞머리 넣는 게 취향이냐고요? 원래는 넣는 거래요. 근데 안 넣으면, 봐봐요. 이게 이렇게 머리가 떠버려. 뭔가 좀. 네. 넣는 게좀더 나은 것 같은데. 앞머리는 살짝 빼고. 좀 이상하다. 얘 넣어버릴까? 모르겠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은 안무 연습하고 지금 녹음하는 사람들 녹음하고. 네, 그렇습니다. 도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도수를 넣을까도 했는데, 아,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 이쪽에만, 그 도수 측정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안경 쓰는 김에 도수까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른쪽이 안 좋을, 제 기준에서 오른쪽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음악 듣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듣고 지금 캘리그라피 연습하고 있어요. 오. 그거 거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저도 그거 왜 하냐면, 잘 모르는데, 그냥, 보통은 근데 좋은 글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보니까, 저도 보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쓰니까.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의 안정이 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시력은 몇이야? 시력 좋아요, 근데. 시력이 1.5, 이쪽이 1.0?
근데 왜 이쪽이 안 좋게 느끼냐면, 이쪽이 너무 좋으니까. 이쪽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감기, 네, 감기예요. 감기인 것 같아. 근데 뭐, 이 시기에는 뭐, 감기가 맨날 걸려가지고. 부럽다. 그 정도면 도수 없어도 돼. 그러니까 도수 없어도 돼가지고 제가 안 하긴 해요, 도수를. 밥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뭐 먹을지 고민입니다. 초밥 먹을까 또? 초밥 맛있던데.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섭취. 햄버거 먹는 중이라고? 오, 맛있겠네. 캘리그라피 라이브 하라고요? 아, 너무 못해서 안 할래요. 아, 어제 차에서 인사한 거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제이 보시러 우리 엔진분들 많이, 그러니까 제이가 백업패들 가시러. 그래서 거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눈물의 여왕 안 봐요. 한국 덥냐고? 어제 비 오고 좀 한참 덥다가 이제는 조금 괜찮, 약간 봄 날씨 그냥. 엔진 드라마 많이 보죠. 내 스타일이라고? 내가? 좋네. 당연하지. 아, 드라마 한번 빠지면은 밤새 보잖아, 그거. 응? 선재 없고 티어 봤어요. 재밌어요. 아, 그 드라마요? 딱 제목만 봤을 때는 코미디인가?
아니 그거 안 봤어요. 드라마 안 봐가지고. 아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진짜 손에 꼽히는데. 저는 옛날 배경이 좋은데. 옛날 배경.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그쪽 아니라 그 옛날이 아니라 영국 옛날 영국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좀 그런 좀 옛날 배경을 한 그게 좋더라고요. 선동여왕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네.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더 많이 봐가지고 드라마 취향은 안 맞는 걸로 응답하라 응답하라 좋지 응답하라 재밌지 할아버지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 은근 재밌어요. 그런 감성.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뭔가 옛날에 그런 감성이 좋아요. 그래서 뭐, 필카도 그렇고, 지금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 옛날 워크맨? 그 카세트인데, 그 MP3도, 그 MP3 나오기도 전에, 그 카세트 이제 돌리는 그 워크맨이라고 옛날에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그 가오갤에서 이제 주인공이 쓰거든요. 근데 그딱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누가 팬사에도 한번 가져오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가져가면 안 되냐,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가져가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 엔진분들이 팬사에서 주신, 그니까, 그 선물은 아니고, 그 가져오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 못 가져와가지고. 팬사템, 맞아요, 팬사템. 근데 어디서 오셨지? 팬사 가야지, 내년에. 내년에? 왜 내년이지? 올해도 컴백하는데. 선배가 언제 아니고요. 네. 빠른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조명 아니고 모니터,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
아, 아까 위버스 올린 거 너무 좋았다고. 그거 배달한 게 와가지고, 예. 네. 어제 잠깐 써봤는데, 아, 좀 잘못 쓴것 같아. 신곡을 기다리다. 아, 근데 신곡 너무 좋아요, 진짜. 슬럼프 빠진 적 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슬럼프 빠진 적이 있죠. 두 번? 옛날에 운동할 때? 그때 어떻게 극복했지? 왜냐면 어렸을 때는 키가 이렇게 계속 크니까 키가 조금만 커도 사실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감이.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내 몸에 그래 봤어요. 그때 슬럼프였고, 그래 한번 미국 전지훈련 갔을 때 그때도 슬럼프. 제가 봤을 때 코치님의 영향도 되게 큰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잘 가르쳐 주거나, 네, 코치님의 영향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극복을 했죠. 근데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한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물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정말 힘들어요, 진짜. 너무 나한테 이제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이든 이제 모두에게 스트레스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스트레스라고. 왜죠? 앞으로, 송은이는 앞으로 자식에게 피겨를 가르칠 것인가? 아, 제 자식이 생기면, 아, 난안 가르칠래. 고생이야, 고생.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서, 예. 너 고생이야. 아니,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를 뭔지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지 않을까?
미국 갈때 카메라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요. 필름도 두개 사놨어요. 미국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있을까? 부모 때문에 나의 생활이 조금 즐거워졌어요. 그게 좋죠.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 좋죠. 영어 좀 하고 미국 생활을 준비하세요. 미국에서 아니, 영어하는 멤버들 있으니까 저도 최대한 해볼게요. 응? 아니, 그것을 생겼다는데 그거 뭐지? 그 멤버들 같이 할수 있는 거? 그 기능 뭐지? 응? 그거 재밌겠다, 근데. 떨어져 있어도 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당장 지금 하라고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도 정원이가 이런 기능 생겼다고 해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안 생긴 것 같기도. 곧 생긴다고 한걸 수도. 아,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엔진은 모르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방법을 좀 배워가지고. 그니까. 아, 졸린 건 아닌데.
졸린 건 아닌데, 네, 졸리진 않아요. 리더한테 물어보라고요? 리더, 네, 정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모시모시 챌린지 안 했냐고? 모찌모찌인가? 모시모시. 그거요? 아, 그건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꽁꽁 얼어붙은 그걸 한 거긴 한데. 응? 가만히 있으면 로봇 같다고요? 근데 멍 때리는 게안 좋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요즘 엔진 친구랑 엔로그 투어 하고 있어요. 아, 엔로 우리 갔던데? 아, 그거 많이 봤어요. 이제 저희 갔던데 이제 인증샷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그러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지. 왜 이렇게 애기냐고요? 네, 성인인데. 이제한테만 애긴가 봐.
월요병 극복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근데 저는 월요병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바쁘면 월요일이란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없어요. 그게 방법일 듯? 예. 네. 그게 방법일 듯? 월병 없애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을 한다라. 그건 아니죠, 근데. 근데 좀 쉬어야죠, 쉬기는. 좀 쉬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쌍꺼풀 있다고. 속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밑에서 봤을 때좀 쌍꺼풀이 진해 보일 수 있어. 근데 또 부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나 이제 가야 된다. 아쉽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재밌었어요. 그냥 일상 토크. 아, 벌써, 그러니까, 이게 까먹고 있었어. 근데 44분, 우리 꽤 오래 있었어. 갈게요. 갑니다. 안녕. <안녕. 웃음> 내일 출근 잘 하시고, 다들. 학교 등교 잘 하시고. 바이바이. Bye bye. 행복한 일요일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